6조단경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의 본래 마음과 본성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모든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스스로 드러나 삼라만상에 가로막힘이 없다.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니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고 여여한 마음이 곧 진실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곧 위 없는 깨달음의 자성이다. 너는 지금 돌아가서 하루 이틀 더 생각해서 다시 개를 하나 더 지어와서 나에게 보여라. 너의 개손이 만약 문에 들어왔다면 너에게 옷과 법을 주겠다. 신수대사는 절을 올리고 나가서 다시 며칠이 지났으나 개를 짓지 못했습니다. 신수대사는 마음속이 아득하고 정신과 생각이 불안하여 마치 꿈속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다시 이틀 뒤에 어떤 동자 한 사람이 방앗간을 지나가며 그 개를 소리 높이 메웠습니다. 저는 그 개를 한 번 듣자 이 개는 본성을 보지 못했음을 곧 알았습니다. 비록 아직 오조스님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벌써 큰 뜻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외우는 것은 무슨 개입니까? 동자가 말했습니다. 너 오랑캐는 알지 못하는구나.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속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이 이리 크다고 하시고는 옷과 법을 전해주고자 하여 문인들로 하여금 개를 지어와서 보이도록 하셨다. 만약 큰 뜻을 깨달았다면 옷과 법을 전해주어 제6조로 삼을 참이셨다. 신수상자가 복도의 남쪽 벽에 무상계를 쓰셨는데 대사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 개송을 읽도록 하셨다.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악도의 떨어짐을 면할 수 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 개를 읽고서 내생의 인연을 맺어 부처님의 땅에 함께 태어나고자 합니다. 스님, 저는 여기서 방아를 밟은 지 8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조사 스님이 계신 집 앞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스님이 저를 데리고 개송 앞에 가서 절하도록 해주십시오. 동자는 개송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절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글자를 알지 못하니 스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그때 강주에서 별가배설을 하던 성은장시오 이름은 일용이라는 사람이 곧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저는 듣고 나서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습니다. 저도 하나의 개가 있으니 별가께서 좀 적어주십시오. 별가가 말했습니다. 오랑캐인 너가 개를 짓는다고? 그 참 희한하구나. 저는 별가에게 말했습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배우려 한다면 초학이라도 깔보면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높은 지혜가 있을 수 있고 가장 높은 사람에게도 무의미한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깔본다면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죄가 있습니다. 별가가 말했습니다. 너는 개를 얽기만 하라. 내가 너를 위해 쓰겠다. 내가 만약 법을 얻으면 먼저 나를 제도해다오. 내 말을 잊지 마라. 저는 개를 말했습니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붙겠느냐.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 육조 해능이 신수
의 개성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공부를 드러내 보인 개성을 적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뭐 이제 이야기죠, 이야기.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뭐 저런 이야기, 뭐 석가모니가 깨달은 이야기, 뭐 육조가 깨달은 이야기, 달마가 뭐 법을 전해준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 서울에서 일어난 이야기, 부산에서 일어난 이야기, 뭐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 바다에서 일어난 이야기, 온갖 이야기들을 할수 있고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지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여기에는 안팎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관객관이 없고 이쪽 저쪽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냥 이것뿐입니다. 이것뿐. 이것뿐이다 이 말이야. 이것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게 다란 말이야. 이게 다. 여기서 이제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뭐 어떻게 느꼈다. 이제 이거는 분별이고 이제 망상인 겁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꼈다. 그러면 그 이제 헤아림 속에 떨어지는 거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일이니까, 바로 이거니까, 여기서 온갖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 모든 생각을 다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일이 전부 이거다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다만 요 하나 일이 있을 뿐이고,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말, 저런 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보고, 듣고, 움직이고 뭐 전부 다. 실제로는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 이일 하나가. 요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무슨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건 아무런 그거는 뭐 그냥 생각이고 분별 망상인 겁니다. 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있는 이런 이 하늘과 땅과 온 바다와 산과 뭐 티끌티끌 위에 있는 거는 단지 이일 하나밖에 없거든.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말이야. 요거 하나. 요거를 지금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드리고 요거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 아무도 한거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뭐알수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딱 이거라고. 이게 딱 통하면 그냥 안팎이 없어. 알 필요가 없어. 안팎이 있으면 내가 뭐를 안다 그러지만은 이게 안팎이 없는데 내가 뭐를 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뿐이라니까. 이것뿐. 이거라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는 안 돼요. 바로 이일 하나다. 이것뿐이다 말이야. 이것뿐. 그러니까 이거지 뭐. 이 일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이게 분명하면은 여기는 자기 본래 마음과 본성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면은 무엇이 뭐 구름이 뭉게뭉게 생겨나고 뭐 사라지고 뭐 하여튼 뭐 모든 게 오고 가고 생기고 사라지고 뭐 이렇게. 근데 오고 가고 생기고 사라지는 거는 사실은 이거거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와닿으면은 이거 분명하면은 여기는 이제 오고 가고 생기고 사라지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뭐 느낌, 생각, 감정, 욕망, 의식 이런 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요거 하나거든. 그럼 이거는 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항상 있는 일이 늘 있을 뿐입니다.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에요. 새로운 일이 없어요. 원래 있는 게 항상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 이거다 말이야. 이거 하나. 바로 이거다고. 말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이거라고. 이거. 이것이지.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모든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스스로 드러나 삼라만상에 가로막히지 않는다. 우리가 삼라만상에 가로막힌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 끄달려가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을 따라가 버리고 감정을 따라가고 느낌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귀에 들리는 걸 따라가니까 거기에 가로막히는데, 이게 분명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법을 모르면은 내가 사물을 따라다니지만은 우리가 법에 통하면은 모든 사물이 나를 따라온다 하듯이 모든 사물이 다만 이 하나 일이거든. 모든 일이 다만 이 하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은 하나하나의 경계를 따라다녀야 되지만은 법에 개합을 하면은 모든 경계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다 이 자리이다, 다 이 하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힐 것도 없고 뭐 모든 곳에서 이거는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이 드러나 있다는 건 곧 법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세상 밖에 따로 법이란 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온갖 일이 드러나 있는 것은 곧 법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일을 떠나서 따로 법이란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번 개합을 해보면은 이제 그 무슨 말인지를 자기가,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라는 거울이 따로 있어. 내 마음이라는 거울이 있고 내 마음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어 본다. 그래서 세상은 저 거울 밖에 있다. 이렇게 사는 게 중생입니다. 이 두 개가 있는.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이라는 거울이 세상을 비출 때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 잘 갈고 닦아야 된다. 이게 신수선사의 주장이거든요. 이거는 법을 보지 못한 겁니다. 내 마음이라는 거울이라는 망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해능과 신수의 차이는 그게 있는 거거든. 해능은 그런 거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라는 그런 거울 없다. 그러면 뭐가 있어? 그냥 세상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항상 있는데 세상은 이제 옛날 세상하고 달라요. 내 마음이라는 거울이 있고 세상이 따로 있을 때는 마음도 있고 세상도 있고 따로따로 있는데, 이게 이제 내 마음이라는 거울이 없어져 버리면은 세상은 그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없는 것일 수도 있어. 있다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뭐 이제 뭐 그건 참 우리가 뭐 말로서 표현하기가 어렵죠. 옛날하고는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거는 마음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닙니다. 하여튼 이거지 내 마음이 있고 저기 세상이 있어서 그렇게 알면은 그거는 이제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왜 중생심이냐 하면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입법이죠. 내가 내 마음 따로 있고 저기 법이 있고 입법이죠. 불법은 불입법이거든. 내 마음이 따로 없고 저기 법이 따로 없어요. 이제 말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그만 말이고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하여튼 이거 하나다.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단 말이야. 이거 하나. 마음이라고 하지도 말고 법이라고 하지도 말고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바깥이라고 하지도 말고 뭐 주관이라고 하지도 말고 객관이라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이거 하나라.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딱 그 확실해지면은 이제 뭐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 순간순간 스스로 드러나 있어서 어디에도 가로막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로막힌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따로 있을 때 그냥 그러면 가로막히게 됩니다. 거울이 있고 저쪽에 법이 있으면은 법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은 그 모습 때문에 거울이 그 모습에 오염이 돼가지고 가로막혀 버리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는 뭐 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설명해봐야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진실한 것은 이거 하나다.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머리라는 것은 전부 이법이기 때문에 전부 망상입니다. 다만 요가 안 하다.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요일 안 하다. 안밖에 없습니다. 다만 요가 안 하다. 머리로 알고 그래야 하고 이해하는 것은 전부 이법입니다. 이법. 망상이에요. 그냥 이해는 안 하다. 이해 안 하다. 이해 안 하단 말이야.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니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고 여여한 마음이 곧 진실이다. 이 말도 우리가 공부한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안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가 참되면 모두가 다 참되다. 법이라는 것이 그 부분이라는 게 없어요. 이만큼은 내가 불이법이 되는데 한 10%는 불이법이 되는데 뭐 안 된다. 뭐 20%는 되는데 안 된다. 이런 거는 없다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통해서 막 불이법이 딱 되면은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가 참되면은 모든 게 다 참되다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항상 도노지 점호라는 건 없어요. 점호라는 것은 하나를 깨닫고 둘을 깨닫고 셋을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도노 문득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일이 이렇게 밝아지면은 온 천지가 다 이거지. 뭐 몇 부분은 몇이 그렇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온 천지가 하나가 되어서 전부가 다 똑같이 이 하나 일이지. 뭐 4분의 3은 뭐 법이고 뭐 4분의 1은 안 된다. 뭐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참되면은 온 천지가 모든 것이 참되어서 모든 경계가 스스로 여야하게 된다. 어쨌든 뭐 이런 말은 뭐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바로 지금 이거 하나뿐이단 말이에요. 말을 이해하는 것은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 실제랄까 진실이랄까 그냥 이 일 하나라고 이 일 하나 요거 하나고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요것이지 이게 하여튼 이것이 한번 이렇게 왔다 해야 돼.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거 어디에 있느냐?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모든 곳에 다가 아니라 온 세계가 똑같이 이 한 개 일입니다. 어떠한 뭐 모르던 일들이 예를 들어 뭐 땅을 막 파가지고 저 땅 밑 천미터 밑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뭐 보석을 하나 꺼잡아냈다. 여전히 이겁니다. 모든 일 전혀 어쨌든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만 요 하나 일입니다.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뭐 예외란 건 없어요. 예외란 건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만 요 한 개. 그래서 마음은 하나뿐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뿐인 겁니다. 일심법이라.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다. 두 개 세계가 없다. 온 세상에 다만 일 하나뿐이다. 하여튼 요겁니다. 요게 이렇게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딱 그 이게 이제 확 하고 이제 감이 오면은 뭐가 아니라 옛날에는 내 마음이 살아서 살아있는 내 마음이 저 사물을 비추고 이랬다면은 그 이제 중생심인데 이게 딱 왔다 하면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삼라만상 사물사물이 다 살아있어요. 사물사물이 살아있는 마음이고 사물사물이 전부가 한 게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생함과 깨어있음과 살아있는, 깨어있는 거는 누가 깨어있느냐? 세계가 깨어있는 거지. 내가 깨어있다라면 그거는 망상입니다. 나라고 하는 건 망상이야, 그거는. 세상이 깨어있는 것이고, 삼라만상이 깨어있는 것이고, 모든 게 다 이 하나 일이지, 내가 깨어있다라면 그거는 아상이고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요거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여주려고 뭐,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주장자, 어? 죽비를 뭐, 치기도 하고, 주장자를 떨어 보이기도 하고, 뭐, 차를 마시기도 하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뭐, 어? 하늘이 푸르다 하기도 하고, 뭐, 흰구름 흘러간다 하기도 하고, 뭐, 뭐, 날이 덥다, 뭐, 춥다, 무슨 뭐. 왜냐? 다 이 일이지. 딴 일은 없거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요 한 개 일이지. 다른 일이 있질 않아요. 요 한 개 일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그냥 세상이 마음이야. 세계가 마음이고 우주가 마음이지. 내 마음이라는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그게 있다면 그건 이제 망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반신경을 보더라도 공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색이 마음이고 수가 마음이고 색수상 행식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색수상 행식이 공이라고 그랬잖아. 공이 따로 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색은 육체거든. 육체가 마음이고 느낌이 마음이고 생각이 마음이고 뭐 욕망이 마음이고 의식이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이고 그 공이지 따로 뭐 육체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의식도 아닌 공이 따로 있는,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느끼는 게 이제 중생심이에요. 이게 아, 색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의식도 아닌 깨끗하고 텅텅 빈 허공과 같은 내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게, 그게 바로 중생심이라고. 그게 이제 예, 막 외도라면 외도고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일이 일 하나, 예. 이거 하나지. 어떤 이제 이거를 이제 육조가 육조가 볼 때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이 신수의 개성은 그 마음이라는 게, 갈고 닦을 마음이라는 게 거울처럼 따로 있다 하니까 저건 아니다. 이제 그 판단이 저절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빗대 가지고 자기 이 개성을 하나 쓴 거죠. 깨달음에는 나무라. 깨달음이라는 그런 과일이 열리는 나무는 없다. 뭐가 깨달음이라는 뭐 과일이 있고 그게 또 나무가 있고 그런,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경전에 나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깨닫는 부처가 없는데 깨달음이라는 게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런 구절이 있거든 경전에. 딱 그 말이지. 이게 깨달음이라는 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천지 모든 우주가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평등하게 요 하나의 일일 뿐이에요. 요 하나의 일이라고. 똑같이 평등하게 다만 이 한 개 일일 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뭐 이해를 할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 이게 이 분명히 저야 된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거든 이 일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거 형광펜입니다. 마음이 뭡니까? 그러면 이건 볼펜입니다. 딴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이거 하나뿐이라고, 이거 하나뿐, 이게. 부처가 뭐예요, 그러면? 이건 죽비입니다. 그냥 이것뿐이라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죽비, 그러면 죽비 위에서 부처를 깨달아야 되나? 그러면 망상입니다. 그럼 전부 망상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둘로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져 있질 않고 그냥 이걸 하니까 그냥 이 일이라고, 이 일 하나. 나누어져 있질 않아요. 이렇게 옛날 뭐 진검이란 표현을 했는데, 진검, 참된 검이다. 이 법을 갖다가 그 비유는 뭐 어디 돌멩이 위에, 돌멩이 속에 섞여 있는 뭐 검을 추출해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진금은 우리가 참된 금으로 얘기하자면 뭐 돌멩이와 금이 전혀 따로 있지 않는 겁니다. 돌멩이가 금이고 금이 돌멩인 것이지 돌멩이를 다 떼내고 금만 쏙 빼낸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색을 다 제거하고 공만 쏙 빼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진금의 비유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니고 금방에 가면 왜 금을 가지고 팔찌, 목걸이, 귀걸이 뭐 온갖 걸 다 만들거든. 뭐 반지 뭐 젓가락 숟가락도 있고 뭐 별 게 다 있지. 그 모양이 다 다르지만은 한결같이 똑같이 금이죠. 금 제품이지.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오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 있든지 간에 전부 다 금이다. 그게 진금이란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어떤 그 느낌이 있고 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부 똑같이 요 한 개 일이다 이 말이야. 똑같이 요 하나 일이다 이 말이야. 따로 뭐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견문각지에 대해서 유마경에 옛날에 그런 구절이 나왔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지 법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마경의 방편인데 방편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한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란 건 이미 분별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한 상황이라면 그건 법은 아니죠. 그러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서 따로 법이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으로서 분별하면 그건 법이 아니지만은 망상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서 따로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 통한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법이지 따로 법은 없습니다. 근데 법에 통하기 전에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지 그건 법은 아니지. 분별이니까. 그래서 그런 방편을 쓴 거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분별이 아니고 힘이고 이게 분명히 이게 한번 통해야 돼. 법이라는 이름은 가짜 이름입니다. 법이란 이름은 경전에도 나와 있다시피 토끼 뿔 같은 말이에요. 토끼 뿔, 거북이 털과 같은 말이다 라고 경전에 나와 있잖아. 그냥 이름만 있고 실제는 없는 그런 방편으로 만드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거라고 이거 일 하나지 요게 이제 이거 뭐 법이니 돈이 뭐 그런 말도 사실은 막 안 하는 게 좋아하고 막 안 하고 진실이 뭐냐 이거다 뭐 그냥 그냥 이거지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지금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사실상 모든 사람 이게 깨달았건 깨닫지 못했건 본래 똑같습니다. 요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닫건 깨닫지 못했건 모든 사람에게는 다만 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못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속에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딴 생각.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착각. 그래서 그 착각만 한번 탁 깨어나면은 원래 이것밖에 없어. 뭐 다른 뭐 새로 얻을 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은 얻을 게 없다고 그랬잖아. 법이란 이름에서 뭘 따로 얻을 건 없다. 왜? 본래 다 이거이기 때문에 본래 누구든지 요 하나 일이기 때문에 따로 얻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확인되면 돼. 긴 얘기, 짧은 얘기가 필요 없고 사실은 요거 하나 알 수 없습니다. 알면은 분별을 망상이 됩니다. 알 수는 없고 그냥 이거 다 알면은 망상이 돼요. 생각으로 알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 다 이 일 하나일 뿐이다. 이거 하나뿐. 이
이해가 안 하단 말이야. 이제 이거지 뭐 아무 뭐 다른 거 없어요.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다. 우리가 마음을 밝은 거울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떤 그런 어떤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가 아니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다. 마음을 밝은 거울이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방편으로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게 어떤 그런 물건이 있는 건 아니다. 대가 아니다는 것은 우리 거울 경대 있잖아요. 경대. 거울이 물건일 때는 경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다. 그 물건이 아니다. 어떤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밝은 거울, 마음을 밝은 거울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으로 방편적으로 한 말이지 그런 밝은 거울 같은 마음이 그런 물건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요거 하나입니다. 공부를 해서 뭐가 되게 되느냐? 자기 마음이 없어지고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세상은. 세상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기 몸, 그 몸 그대로 있지. 그 뭐 느낌, 생각, 의식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세간사기 때문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다, 내 마음이다는 그게 딱 망상으로 자리 잡는 바람에 모든 게 거기서 왜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참자를 찬다 그러는데 참자에는 자아가 없습니다. 참자에는 자아라고 할 그런 물건이 없습니다. 있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망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참자 이런 말이 참 그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어보면 참자 그러니까 모든 가짜 자아를 다 씻어내고 진짜 빼기 자아 하나만 딱 쥐고 있는 이런 식의 착각을 일으키는 말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다. 자아라는 거는 나자 나아거든. 그게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 난데 한자로 쓰다 보니까 나자 나아 해가지고 두 마디가 돼버렸는데 하여튼 그냥 나다는 말이야. 그건 그냥 나다고 하는 게 그게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내 마음 똑같이 망상이고 착각이고 그런 게 이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오원이 있을 뿐이야. 오원이 있는 거죠. 그냥 물질 세계가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라는 게 따로 없으면은 그 오원이 역시 흑개비 같은 거예요. 내가 따로 있으면은 육체, 생각, 느낌, 감정 이거 흑개비 아닙니다. 진짜 빼기입니다. 내가 있으면 그게 진짜가 돼. 그래서 그 영향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 계속 끄달린다고. 근데 내가 없어지면은 육체, 생각, 느낌,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흑개비야. 똑같이 그게 그것도 흑개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신경술로 얘기하면 공이라는 게 진짜로 있으면은 색도 진짜로 있는 겁니다. 근데 공이 흑개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색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흑개비 이제 말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경험을 해보면 알아. 이건 뭐 잘 설명으로는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여기 한번 딱 개업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았던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가르고 뭐 그냥 다 그대로인데 근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죠. 이제 이거는 자기 경험해보면 아는 거고, 어쨌든 뭐 이거 하나라고, 이거 하나. 이런 얘기는 필요 없고, 자꾸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참 안 좋은 건데, 이런 얘기는 생각을 일으키니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고, 진실은 다만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요거 하나다. 단지 이거 하나다.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근데 이제 말을 하는 이유는 요거 하나만 자꾸 이렇게 제시하면 그만 잠밖에 안 오거든 사실은. 아무 뭐가 없으니까 여기는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고 듣고 할 것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흥미를 불러일으키려고 자꾸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제시하면 사실 뭐 아무 맛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잠밖에 더 나가대.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건데 말은 그냥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이게 진짜로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거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뭐라고 할게? 이게 이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묻겠느냐? 본래 아무것도 없다. 역시 이걸 말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번 개합이 되어 보면은 한번 통해 보면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없다고. 없어지는 건 없어. 모든 일이 원래 있던 일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묘한 일이죠. 이게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 느끼고 생각하고 뭐 다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이게 희한한 일이죠. 이게 우리가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치유, 어떤 건강하지 못했던 마음이 건강하게 된다 할까? 어떤 그런 어떤 그 불편했던 마음이 불편함이 없어지는 그런 뭐 그런 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공부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롭게 되질 않습니다. 편하게 되지. 왜? 그냥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통밑이 빠져가지고 다 빠져나오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뭐 불편할 게 없지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뭐 불편하게 됐다, 힘들게 됐다 이런 말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지. 글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은 제대로 자기가 체험을 했다면은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근데 뭐가 불편해? 편안하지.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나라고 하는 그 망상이 안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 모든 게 다 쉬어지고 사라져버렸는데 뭐가 불편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다 하는 그 망상이 안 떨어지고 나가기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모든 번뇌는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편안하게 됩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뭐 무엇이 걸릴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이제 그때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런 말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납득을 할 수가 있지. 뭐 법이랄 게 법이란 거 없습니다. 자성이라는 그런 어떤 무엇이 없습니다. 자성이라는 것은 법성, 자성, 본성 하는 것은 그냥 불이법입니다. 6개 단계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법성, 자성, 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성이 있는 게 아니고 불이법이라. 불이법이라는 것은 이쪽 저쪽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분별할 물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이란 뭐 자성이니 본성이니 뭐 불성이니 하는 그 말을 듣고 아 그러면 불성이란 어떤 뭐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불성이니 본성이니 자성이니 하는 것은 불이법입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고 그냥 안팎이 없고 뭐 세상이 따로 없고 마음이 따로 없고 항상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뭐 온갖 일이 있어도 그냥 늘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허공처럼 아무 일이 없는데 뭐가 불편할 게 있냐고. 전혀 불편할 게 없습니다. 편안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게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신수 스님하고 육조 스님의 차이는 분명한 겁니다. 신수 스님한테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란 게 있으니까 불편한 거라. 내 마음이 있으면 뭐도 있는 바깥에 경계,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 밖에 세계가 따로 있는 겁니다.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 밖에 세계도 따로, 이게 입법이죠, 입법. 불입법은 거울이 따로 없고 거울 밖에 세계가 따로 없어. 불이법이고. 그래 되면은 그야말로 온 세상이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아. 온 세상 모든 일이 거울에 비쳐 있는 영상과 같아가지고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는 없다 이 말이야. 육조가 말한 건 바로 이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여튼 이게 한번 자기가 이게 한번 이렇게 계약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본래 한불곤도 없는데 뭐라고 할게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 먼지라는 게또뭐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신수 개송과 육조 개송이 확연하게 이제 그 점에서는 확연하게 다른 이렇게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보통 마음 공부에서도 이제 육조가 우리 선이라고 한다면은 신수는 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명상 같은 거죠. 수행 방법이죠. 육조는 깨달음을 얘기했고 신수는 수행을 얘기한 겁니다. 곧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뭔가가 있고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틀고 닦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뭐 거울이라는 마음이라는 그런 게 있고 그게 자꾸 때가 끼니까 틀고 닦, 그게 수행 아닙니까? 자꾸 틀고 닦는 거. 그러니까는 신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마음에 때가 묻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하고 늘 틀고 닦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가 아니고 막 불교로 치면 소승불교 쪽일 거예요. 소승불교 쪽이고 대승은 아닙니다. 대승불교와 선은 육조 스님의 말씀하고 그냥 단지 깨달음, 불이법에 딱 개합을 해서 깨달아버리면 여기는 한 물건도 없어. 때가 묻을 물건이 없는데 그게 때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뒤에서 도노동수란 말을 했을 거예요. 수행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도노동수란 것은 수행할 게 없다. 그냥 단박에 깨달아버리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육조의 요 개송과 도노동수란 말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말이죠. 의미상으로 이제 그 뜻을 본다면은 틀고 닦을 게 없다라는 거니까 그게 이제 단박 깨달으면은 뭐 틀고 닦을 게 없다. 이제 그걸 도노동수란 말로 아마 표현을 했을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제 이런 면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지 이 마음이라는 거, 요것만 봤지, 이치만 본 겁니다. 이치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을 무시한 말입니다. 이거는. 이치만 보면은 분명히 그렇거든. 오원이 걔 공이다. 이치만 얘기한 겁니다. 공이지,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치만 얘기했는데, 거기에 사실이라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 뭐냐 하면은, 오원이 공임을 지금 깨달았지만은 지금까지는 오원이 공인 줄 모르고 공 따로 있고 오원 따로 있다고 여기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거든.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오원이 다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경에서 리적 도노이나 사비 돈제라 그런 말을 했던 거거든. 이치로 보면은 뭐 단박에 아무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아무 할 일이 없어. 끝난 거지. 이치로 보면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습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습관의 문제는 많은 시간 동안 서서히 습관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많은 시간 동안 서서히 일어났는지 달라지는 문제죠. 그래서 훈습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훈습이. 습관은 훈습의 문제거든. 훈습이란 것은 젖어 들어간다 이 말인데, 오랜 시간 동안 젖어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본다면은, 이제 도노 점수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적 도노여나 사비 돈제라. 그래서 이치로만 본다면은 도노 돈수란 말이 합당하지만은, 사실까지 결부시켜서 얘기를 한다면은 도노 점수란 말이 적당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할 수도, 그렇게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 이제 방편의 말이니까 그 말에, 말을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방편의 말은 어디까지나 방편이지 그게 그런 어떤 정해진 길이 있고 원칙이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방편은 방편이지, 예? 방편은 방편이 약과 같다 그랬잖아요. 약. 우리가 약을 먹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약을 안 먹은데도 나을 수도 있어요. 방편은 약과 같은 겁니다. 약을 먹고 병이 낫는 것보다는 사실 약 안 먹고 낫는 게 더 좋은 거죠. 굳이 방편의 말을 몰라도 좋다 이 말이야.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편의 말이 뭐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얼마든지 바르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가끔씩 자기 생각에 휘둘리고 또 이제 헤매기도 하니까 그런 때 이제 방편의 말이 약이 되어가지고 공부에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마음이랑은 그렇게 정해진 뭐는 없습니다. 그거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방편의 말을 사실이라고 오해를 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다. 그거는. 그렇게, 그거는 이제,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방편은 방편일 뿐이에요. 어쨌든 진실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통하고 감이 오면은 저절로 머리로서 헤아리지 않아도, 이 아까 육조도 그래 얘기했잖아. 나도 모르게 저절로 막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듯이, 저절로 막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저절로 알아서 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마음속에 있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지혜는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닌데 출세간의 지혜는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스스로가 알아서 바른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굳이 방편의 말을 뭐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또 뭐 우리가 또 헤맬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방편이 필요하기도 하죠. 가끔씩은. 그러나 자기가 진실로 여기에 뜻이 있고 그냥 이거 마음이 온통 여기에 기울어져서 여기에 정말 이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쏠려 있으면은 저절로 공부가 바른 길을 가고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굳이 뭐 방편의 말을 많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하여튼 자기가 이게 안팎이 없이 주관객관이 없이 이거 지금 이거 하나라니까 여기 하나 생각하는 거 없이 아는 거 없이 아르마리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거 없이 생각할 것 없이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거. 이 일 하나거든. 이 일 하나. 법은 뭐 명백합니다. 사물사물이 다 이거지. 따로 마음이란 건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뭡니까? 시계다. 마음이 뭐냐? 뭐 마이크다. 마음이 뭐냐? 뭐 고구마다. 감자다. 옛날에 그런 스님 있잖아. 삼보가 뭡니까? 하니까 쌀, 조, 콩 이랬거든. 예? 삼보도 결국 뭐 이 법을 가리키는 말인 법이 뭡니까? 하는 말하고 같아. 그러니까 쌀, 조, 콩 이랬다고. 예. 결국 이것뿐이니까. 이거 하나뿐이니까. 예. 결국 진실은 이거 하나뿐이니까. 따로 무슨 내 마음 하는 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뭐 숨을 쉬면 숨 쉬는 거, 뭐 손으로 뭘 집으면 집는 거, 보면 보는 거, 들으면 듣는 거, 뭐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물이 있으면 물이. 아니 삼라만상이 전부 이거 요 일 하나지 따로 뭐라고 할 건 없어요. 그냥 전부가 이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 예.
그냥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건 내 마음이 있고,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안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고. 삼라만상이 전부 없고, 요일 하나밖에 없어. 다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면 이거 하나가 되드리는 거죠. 이것만 분명하면은, 뭐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고, 이게 진저백이지, 뭐,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법문은, 법문은 이 삼라만상이 하고 있다고. 삼라만상이 설법을 항상 하고 있어. 이게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지. 하나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로 원융하게 다. 원중무예라고, 무예. 걸림이 없이고, 막, 다 하나뿐인 거지. 뭐, 이렇군, 저렇군 할 게 없어요. 하여튼 지금 이 일이에요, 일 하나. 요거 하나, 바로 지금 이겁니다. 누구든지에게 단지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요. 뭘, 자꾸 자기가 생각으로, 아,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저걸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그거가 좀 쉬어져야 되고, 그게 잠들어야 돼요. 그런 생각들. 자꾸 생각 속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세상을 이렇게 보지 않고, 막, 카메라를 들고,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아. 맨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응? 생각이라는 카메라를 들고. 생각이 아니고, 이걸 아닐까, 이거 하나. 생각이라는 그걸 가지고 눈앞을 가리지 말고, 이 일 하나라고, 이 하나.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죠. 언제든지, 언제나 보죠.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니까, 하나가. 생각은 가짜입니다. 가짜, 흑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야 아는 거니까 알 수가 없고, 진실은 다만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느낌에 가로막히지 마세요. 느낌, 감정, 기분, 생각이 다 흑개비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요일 하나 있을 뿐이야, 일 하나가.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붙겠느냐. 이 개송을 쓰고 나자 대중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모두들 감탄하고 의아해하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기하구나. 역시 사람을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 육신보살을 부려먹었던가. 오조께서 대중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서 사람들이 저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하시며 이었고 신발을 벗어서 육조가 쓴 개를 문질러 지우며 말씀하셨습니다. 해필하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 개도 아직 자성을 보지 못했다. 그리하여 대중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왜 법을 아는 사람은 왜 그렇게 의심을 받고 해코지를 당해? 그 당시 중국 분위기가 그랬는가? 참 이해가 안 돼.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거기, 방앗간에서 방아 찢는 사람이라도 깨달아서 법을 알 수가 있지. 다음날 오조께서 몰래 방앗간에 오셔서 제가 허리에 돌을 매달고 살 찢는 것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구하는 사람이 법을 위해서 몸을 잇는 것이 마땅히와 같아야 한다. 돌을 구하는 사람이 법을 위해서 몸을 잇는다. 요거는 그 열반경에 보면은 석가모니의 그 전생 얘기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그 귀신을 마찰인가 하는 그 귀신을 만나가지고 돌을 말해주면은 이 자리에서 내가 너의 먹이가 되겠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뭐 이거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건 이게 자기가 이게 탁 개업을 해서 뭐 이 자리에 있으면 이거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있으면은 사실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또 뭐 마음이 있고 내가 있고 뭐 세상이 있고 이런 입장이라면은 그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법에 딱 들어맞아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어긋나서 조금 이렇게 틈이 생겨서 망상이 좀 개입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어서 이제 세상은 실상이라는 게 뭐 뻔하게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은 뭐 아무 일이 없고 뭐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근데 이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지 못하면은 어쨌든 뭐 불편해요. 불편한 게 자기가 이제 좀 불안하고 뭐 불만족스럽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딱 들어맞아 버리면은 뭐 어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야. 뭐라고 할 게, 뭐, 고민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세상이 다 고민스러운 일인데, 생각을 해보면 뭐, 고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뭐, 그런 생각에 뭐, 시달림이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까, 막, 이게. 생각이, 뭐, 더 이상, 뭐, 생각이라는 게 별, 끄달림이 없으니까. 필요한 생각은 다 합니다. 근데 아무 뭐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 법이 요렇게 이제 이게 딱, 이게 분명하면은, 뭐랄까, 이 세상이, 이, 살아있다 할까? 깨어있다 할까? 이 법이 이렇게, 하여튼, 그 생동감이 있는,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입니다. 예. 모든 경우에 우리가 이 세상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고 막 생동감이 있고 그런 생명력의 어떤 그 밑바탕이랄까? 뭐 거기에 발을 딛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항상 뭔가 막 피로에 몸은 피로할 수가 있겠지만은 마음은 뭐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몸은 뭐 힘들면은 피로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근데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이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여튼 요겁니다. 요 하나.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니까. 딱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안팎이 없습니다. 뭐 보고 뭐 알고 이럴 거 없어요. 안팎이 없어. 딱 요일 하나, 요거 하나.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뒤로 물러서면 안 돼. 그냥 이것뿐이라니까. 우린 버릇대로는 자꾸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쳐다보려고 그래, 구경하려고 그러고. 구경이 아니고, 자기가 고마, 이거 자체라, 우리 스스로가 이거 자체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라고, 이 일 자체. 바로 이것뿐이라고, 이것뿐.